젠지세 10분입니다. 여기서 이번 에피소드에서 볼 건 살펴볼 내용은 푸도속이에요. 푸도속과 캐스도속을 이제 연속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푸도속과 캐스도속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빌도속은 지난 에피소드에 살펴봤던 빌도속은 기존에 있던 차일드들 중에 을 두고 새로운 차일드를 추가할 때는 빌도속입니다. 위에는 젠지셋 밖에서 우리가 작업을 했었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구분을 보시면 빌더속은 우리가 호출하는 시점이 어디예요? 외부입니다. 젠지셋 외부에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을 때요. 그렇죠? 그런데 푸도속 같은 경우는 젠지셋 속에서 움직이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푸도속도 그렇고 캐스도속도 그래요. 그리고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푸도속과 캐스도속은 차이점은 푸도속은 데이터, 그러니까 칠드런, 새로운 구성하는 칠드런의 데이터가 젠지셋 속에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캐스도속은 젠지셋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요. 이게 어떤 차이점인지, 어떤 내용인지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좀 다른 내용이 있긴 있는데 그 내용은 차차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빌더속이나 푸도속이나 캐스도속에 전달되는 아규먼트들은 대개 다 이런 기술입니다. 첫 번째 parents이고, 두 번째는 children, child name이고, 세 번째는 children의 키와 value,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 예제를 통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다름없이 데이터베이스는 초기화 시켰고 IX 환경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부터 볼까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ChangeSet 10번입니다. 그래서 보고 이렇게 리포 get by 해서 리포 get by 지금 artist에서 마일즈 데이비스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ChangeSet에 담고 그런 다음에 Change 됐는데 이건 ChangeSet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Struct입니다. Struct인데 Struct가 요 뭐예요?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하겠구나. 체인지셋에서 맞긴 맞네. 맞아요. 왜냐니까 얘는 스트럭트이고 얘가 체인지 펑션에 들어가서 체인지셋이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걔가 다시 푸도 속에 들어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규먼트가 첫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필드 오브 페런츠 되겠죠. 그죠? 페런츠 그냥 페런츠라 그럴게. 페런츠가 되고 첫 번째 아규먼트가 페런츠입니다. 얘죠. 얘가 첫 번째 아규먼트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차일드의 이름 명칭입니다. 즉 추가하려고 하는 혹은 수정하려고 하는 그 이름이 지금 앨범이에요. 두 번째 아규먼트. 세 번째는 키밸류. 차일드의 키밸류입니다. 그죠? 그것이 세 번째가 요 차일드의 키. 키는 타이틀, 밸류는 마일즈 헤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푸도속이 리턴하는 건 역시도 체인지셋이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건 체인지셋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 체인지셋을 업데이트 하면은 기존에 있던 마일즈 데이비스가 가지고 있던 기존에 있던 앨범들은 몽땅 다 사라지고 요거 하나만 새로이 추가되게 되는 거죠. 그게 빌도속과 푸도속의 차이점입니다. 빌도속 같은 경우는 하나만 기존에 있는 것은 건드리지 않고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것이 빌도속이고 푸도속이나 캐스도속은 기존에 있던 모든 칠드런 데이터를 다 체인지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세트를. 그죠? 전체 세트를 다 바꿔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플레이그라운드에 넣고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은 에러가 떠요. 어떤 에러가 뜨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이건 지워놓고 이렇게 돼 있었죠? 이전과 동일합니다. 빠져나가서 플레이그라운드 돌리면은 뭐라고 에러가 막 뜨겠죠? 뭐라고 뜨느냐니까 Please preload your association before manipulating them through change set. 먼저 어소시에이션을 프리로더 하라고 돼 있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왜 프리로더 해야 되느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날리고 새로운 걸 넣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다 날릴 걸 불러와야 되겠죠. 그죠? 그게 프리로드입니다. 프리로드. 그죠? 자, 프리로드 해서 기존에 있는 앨범들을 다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와서 바꾸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또 에러가 뜹니다. 이번에 뭐라고 에러 뜨느냐 보니까 supported options in association embeds and replace on replace section. only place라는 말이 나와요. 그 replace 될 것 혹은 delete 될 것에 대해서 옵션을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지금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로 이전에 있던 것들을 다 처리하게 될 텐데 그럼 이전에 있던 데이터는 살려놓고 걔들이 가지고 있는 foreign key만 다 지울 것인가
그죠? 이전에 있던 앨범들은 다 폴인키가 마일즈 데이비스를 가리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폴인키를 지울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 자체를 다 지워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냅두, 아무것도 안 하고 냅둘 것인지,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옵션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 옵션을 지정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레이즈예요. 지금 이 레이즈된 결과로서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죠. 이 레이즈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예쁘게 표시하는 것이 Mark as Invalid입니다. 그리고 닐로파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있던 앨범들의 폴인키를 다 닐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Kind of Blue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걔의 아티스트 아이디, 폴인키죠. 걔가 마일즈 데이비즈가 1번이라고 하면 1번을 가리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1번을 닐로 바꿔주라는 거죠. 그죠?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has1의 경우에만 됩니다. 그러니까 차일드가 딱 하나만 있을 경우, 차일드가 딱 하나만 있는 경우 그 차일드를 새로운 차일드로 바꿔주라는 것이 업데이트입니다. 그죠? 딜리터는 이전에 있던 그 차일드들, 칠드런들을 몽땅 다 데이터베이스, DB에서 지워버리라는 거죠. 이런 옵션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옵션을 지정하는 건 어디다 지정을 하느냐 하니까 지금 앨범이잖아요. 앨범 이 아니라 아티스트죠. 아티스트에서 아티스트가 has many 앨범들을 가지고 있죠. 이 앨범들을 나중에 그러니까 푸드 속이나 캐스터 속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on replace 옵션을 주는 거예요. 닐로 파일, 지금 닐로 파일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앨범들의 폴인 키를 다 닐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플레이그라운드를 돌리게 돼, 볼 돌려보죠. 이거 다시 컴파일 안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네, 컴파일 했습니다. 제대로 동작하고 있네요. 이제는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그대로 나오고 있죠. OK 하고 이전에 있던 것들은 다 닐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추가했던 하나의 데이터 어디 갔나요? 하나의 데이터, 마일즈 헤더 얘만 이제 들어야 된 거죠. 그죠? 처음에 우리 시드 아닙니다. 이게. 예, 보시면은 첫 번째 마일즈 헤드 마일즈 데이비스였나요? 얘죠. 얘의 앨범들 Kind of Blue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앨범 있나요? 예, 있네요. Cooking at the Plugged Nickel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앨범이 있으려나요? 없네. 이 두 개의 앨범이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앨범들이 다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다 얘들이 가지고 있는 폴인 키가 마일즈 데이비스에서 다 닐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시겠죠? 요게 푸드 속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되어 있고 이 부분 이 부분이고 푸드 속 해서 아티스트 앱 요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Get by preload 앨범 아티스트 가져왔고 IX 환경으로 들어가서 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예제입니다. 위에 있는 예제는 L였고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다음에 세 번째 아티스트 아이디 리포 겟 바이 앨범에서 마일즈 헤드 볼까요? 리포 겟 바이 앨범에서 마일즈 헤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아이디가 6번이고 아티스트 아이디가 1번 우리가 지금 넣은 겁니다. 그렇죠? 요 밑에 있는 이런 식으로도 보죠. 아티스트 해서 스트럭트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아티스트 스트럭트 해서 체인지 해서 체인지 셋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앨범은 이렇게 메이드 인 브라질 이렇게 되고 리포 인서트 그래서 그죠? 만약에 리포 겟 바이 해서 리포 겟 바이 해서 이름이 엘리아나 뭐가 돼 있죠? 이름을 엘리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엥? 아 이거 이런 자 다시 자 이번에는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푸드 속에 추가하는 방식. 첫 번째는 이렇게 아티스트에서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앨범 대신에 그냥 맵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맵을 넣어서 추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푸드 속에서 데이터를 칠드를 추가하는 방식 세 가지 방식. 첫 번째
스트럭트, 두 번째 맵, 세 번째 리스트 셋 다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